안녕하세요. 로우메이트의 고우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서버 아이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프리체크와 패션 서킷 테스트를 모두 완료했고요. 날짜 및 시간, 패스 여부를 이쪽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Patient Not Ventilated라는 깜빡이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현재 인공호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고요. Standby, 즉 대기 상태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Start Ventilation 버튼이 이쪽에 있는데요. 이 버튼이 없는 경우에는 이 왼쪽 아래에 이 버튼을 통해서 Start mid, Stop Ventilation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기본값으로 볼륨 컨트롤로 되어 있는데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나오는데요. 중간 거는 오늘 보지 않고요. 왼쪽 거, 이 베이직 네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Tidal Volume, RR, Pip, FiO2가 나와 있는데요.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다이얼을 돌려서 숫자를 변경해 주시고요. 억셉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억셉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네 가지 항목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FiO2, PIP, RR, Tidal Volume은 항상 이 아래에 있는 Direct Access Knob이라는 손잡이를 통해서 바로바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시작을 하기 전에도 세팅이 가능하고 시작한 후에도 세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볼륨 컨트롤에 FiO2 40에 PIP 5에 RR 15에 타이달 볼륨 450으로 동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니터링 값을 잠깐 보면 위에서부터 피크 프레셔는 PIP은 피크 프레셔 의미하고요. PIP라고도 하고 피크 인스퍼레이토리 프레셔입니다. 흡기의 시 가장 높은 압력이고요. 현재 28 정도가 나오고 있고 PIN은 민 프레셔라고도 하고 민 에어웨이 프레셔 그 평균 기도 압을 나타내고요. 현재 이렇게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PIP은 저희가 세팅한 PIP이 이렇게 나오고요. RR도 세팅한 PIP이 이쪽에 모니터링이 됩니다. 만약에 이 RR을 15로 설정했는데 이 RR이 점점 높아지거나 변화가 있다 하면 뭔가 환자가 자발호흡을 한다든지 원치 않은 치유가 생긴다든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FiO2는 여기 42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제 세팅을 40으로 했는데 이렇게 숫자가 좀안 맞는 경우에 소프트웨어적으로 교정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메뉴 버튼 눌러주시고요. 바이오메드에 오투스 어드저스먼트 예스 눌러주시면은 네, 요 값이 요 값으로 맞아지는 소프트웨어적인 교정을 하는데 나중에 요 기능이 유용하게 쓸 때가 있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I 레이쇼가 1:1로 되어 있는데요. 기본값이 1:2이고요. VTI랑 VTE가 있습니다. I는 Inspiratory Tidal Volume, 흡기 시의 1회 호흡량입니다. VTE는 Expiratory Tidal Volume, 호기 시의 1회 호흡량이고요. 들어가는 건 흡기구에서 측정을 하고, 나오는 것은 호기 카세트에서 측정을 합니다. 들어가는 것이 정확히 들어갔는데, 어떤 리케이지나 다른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게 다 환자한테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환자한테 나오는 것 측정하면 환자에게 얼마나 들어가는지 가장 근사치를 알수 있기 때문에 기록을 할 때는 VTE를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회 호흡량이 이제 호흡수에 더 곱해져가지고 분당 환기량이 나오는데요. Expiratory Minute Volume입니다. 마찬가지로 호기 카세트에서 측정하는 미니 볼륨을 확인하고 있고요. 현재 6.6리터가 나온다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볼륨 컨트롤이기 때문에 타이달 볼륨, 즉 450을 입력한 게 이쪽에 450 정도가 잘 나오고 있고요. 현재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볼륨 컨트롤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볼륨 컨트롤은 잠시 후에 다시 보도록 하고 모드를 변경해 볼 텐데요. 볼륨 컨트롤 눌러주시고요. 한번더 눌러주시면은 이 서버 아이 인공호흡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모드가 나옵니다. 서버 아이 인공호흡기마다 이제 옵션에 따라서 모드가 많아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서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배치는 컨트롤 모드, 서포트 모드, 그리고 합쳐진 SIM 모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프레셔 컨트롤 눌러주신 다음에 프레셔 컨트롤 세팅해 볼 텐데요. 마찬가지로 중간에 있는 것은 보지 않을 거고요. 베이직만 볼 겁니다. 위에서부터 PC above PIP, RR, PIP, FiO2. 모르는 거는 PC above PIP 한 가지가 있네요. 일단은 기본값으로 억셉을 눌러 보겠고요. 타이달 볼륨 대신에 PC above PIP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볼륨 컨트롤에서는 저희가 볼륨을 컨트롤할 거기 때문에 타이달 볼륨을 세팅해 줬지만은 프레셔 컨트롤에선 저희가 프레셔, 즉 압력을 컨트롤할 거잖아요. 그래서 타이달 볼륨 대신에 PC above PIP이 됐는데 PIP을 저희가 설정하죠. PIP 위에, Above PIP이니까 PIP 위에 얼마만큼의 Pressure Control Level, 얼마만큼의 압력을 설정해주냐를 나타내는 게 PC Above PIP입니다. 자, 그럼 Pressure Control 어떤 방식으로 동작을 하느냐.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웨이폼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웨이폼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위에서부터 프레셔 웨이폼, 플로 웨이폼, 볼륨 웨이폼 세 가지의 웨이폼 파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프레셔, 플로, 볼륨인데요. 위에서 이 프레셔는 인공호흡기 양압환기죠. 저희 인간은 음압환기를 하는데 그 의미는 저희가 숨을 쉬면은 이 흉강이 넓어지면서 흉강 안이 음압이 걸립니다. 음압이 되니까 외부에 공기가 쭉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음압 방식의 호흡을 하는데요. 인공호흡기는 반대로 불어 넣어주는 거죠. 양압 방식의 환기를 하는 거고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압력이 위로만 올라갑니다. 위로만 올라가는데 이 회색 선으로부터 어느 정도 떠 있는 게 핍입니다. 이 핍은요,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압력을 의미하고요. 그 위로 15만큼의 압력을 주는 거죠. 그래서 5 더하기 10을 하게 되면은 피크 프레셔가 20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5에다 15를 더해서 이 값이 20이 되는데요.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봐주시면 되겠고, 어쨌든 지금 오차 없이 정확하게 20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프레셔 컨트롤을 잘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파이팅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환자의 파이팅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이 웨이브가 변하는지를 보겠습니다. 환자에게 숨을 줄때 환자가 내뱉으면 이렇게 올라오고요. 환자에게 숨을 줄때 환자가 마셔버리면 이런 식으로 음압이 걸리면서 압력이 줄어듭니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환자가 내쉬게 되면은 이런 식더 강하게 내쉬면은 지금 순간적으로 강하게 내쉬면서 인공호흡기가 준 압력이랑 환자가 준 압력이랑 만나서 치솟았죠. 치솟았는데 어퍼프레셔 리밋을 넘었기 때문에 PAW 하이란 알람이 떴습니다. 에어웨이 프레셔 하이, 기도압이 높다라는 의미고요. 왜 기도압이 높은가? 우리는 프레셔 컨트롤로 압력을 20으로 고정해 주는데 환자가 순간적으로 재채기나 강하게 내뿜었기 때문에 그 압력과 압력이 충돌하면서 압력이 치솟으면서 이런 알람이 뜨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PAW 하이라는 알람이 생긴다면은 아 뭔가 환자와의 파이팅이 있겠구나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파이팅이 아니라도 환자의 기본적으로 기도의 저항이 너무나 높거나 런 컴플라이언스가 안 좋아서 압력이 저희가 이제 세팅해준 압력이 잘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 압력 이런 알람이 뜰 수가 있는데 잠시 후에 조금 더 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이 프레셔 웨이폼에서는 환자와의 파이팅이 있는지 저희가 주고자 하는 압력이 잘 들어가는지 간섭이 없는지를 봐줄 수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만 간단히 하고 자세한 거는 다른 동영상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알람이 현재 뜨고 있고 소리는 안 나고 있는데요. 예전에 떴더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알람 오프키를 눌러주시면은 알람이 꺼집니다. 다음으로는 이 플로우 웨이폼을 좀볼 텐데요.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올라가는 건 흡기, 내려가는 호기입니다. 그래서 흡기, 호기, 흡기, 호기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죠. 근데 압력이 들어갈 땐 흡기고요. 압력이 빠지면 이제 호기를 합니다. 즉, 환자가 호기를 할때 압력을 통해서 압력을 넣어주기 때문에 호기를 할수 있고요. 압력이 이제 다 빠져나오고 나서는 압력이 다쭉 빠져나왔죠. 그 다음에는 폐에 탄성만으로 이제 호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폐에 탄성이 안 좋던가 아니면 기도 저항이 너무 높으면 호기가 다 이루어지지 않겠죠. 다행히 지금은 잘 이루어지지만 환자의 기도가 굉장히 좋거나 저항이 높으면은 이 호기가 매끄럽게 다 이루어지지 않고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좀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은 흡기가 호기가 잘 되고 있고, 그 전에 RR을 15회로 설정했는데 15회가 잘 나오고 있죠. 만약 여기서 환자의 자발호흡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되느냐 보여드릴게요. 색깔 바뀐 걸 보셨나요? 그리고 T자 보셨죠? 색깔이 바뀌면서 T자가 뜹니다. 즉 환자가 자발호흡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자발호흡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는 거예요. RR을 15회 세팅했는데 이렇게 색깔이 바뀌면서 RR이 여기가 상승했죠. 즉 환자의 자발호흡이 있었다는 것을 감지하고 그 자발호흡을 합쳐서 토탈 환자의 호흡수를 나타내고 있는 게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 RR 입력하신 거를 이쪽 모니터링을 통해서 환자의 자발호흡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현재는 이제 자발호흡이 없는 상태이죠. 근데 환자가 자발호흡을 하게 되면은 색깔이 변하면서 플로우의 변화를 통해서 자발호흡을 감지하는 시스템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현재 RR이 15회죠. 15회인데 15회면은 60초에 15번의 호흡을 하기 때문에 4초에 한 번씩 호흡을 합니다. 4초에 한 번씩 호흡을 하는데 RR을 2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RR이 20이 되게 되면은 3초에 한 번씩 호흡을 하는 거죠. 3초에 한 번씩 호흡을 하는데 I ratio가 1대2입니다.
흡기의 호기 비율이 1대2, 즉 흡기 1초에 호기 2초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흡기 1초, 호기 2초, 흡기 1초, 호기 2초, 흡기 1초, 호기 2초, 흡기 1초, 호기 2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바로 컨트롤 모드죠. 환자는 자발호흡이 없고 거의 대부분 세데이션 된 상태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환자에게 들어갔던 플로우가 다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들어갔으면 다 나와야 되는데 다 나오지 못하는 경우를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시나요? 아까는 들어갔다가 충분히 나오고 쉬었다가 들어갔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건 아주 잘 들어가요. 근데 나올 때잘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질질 끌려 나오게 되죠. 기도의 저항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왜냐면 기도를 아주 좁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나오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환자가 보통 COPD나 에지마 같이 기도가 좁아지는 질환을 갖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호기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자, 호기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호기하는 도중에 다음 호기가 들어왔죠? 여기처럼 호기가 이루어지고 충분히 쉬는 시간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 호기 도중에 다음 호기가 들어오는 경우에, 이게 바로 환자가 이제 의식이 좀 돌아왔을 때, RR이 빨라졌을 때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오는데요. 들어간 게다 나와야 되는데, 들어간 게못 나오는 이런 경우에 CO2가 리텐션 되고, CO2만 차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세팅한 PB5이잖아요? 5인데 현재 5만큼의 PB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환자가 이런 식으로 PB6이 된걸 보실 수가 있죠. PB6.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지 못한 플로우가 있다면은 환자의 CO2도 차지만 PB의 증가로 인해서 원하지 않는 압력이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뭐 지금은 워낙에 이제 수치가 낮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해도 되겠지만 만약에 수치를 높게 설정했는데 환자가 제대로 호기를 하지 못한다. 계속 쌓이는 플로우가 있겠죠. 그런 걸로 인해서 CO2도 차고 이 PIP도 원하지 않는 PIP이 생기는 걸 오토 PIP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건또 나중에 설명드리고 이 플로우 웨이폼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RR을 조금 낮춰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볼륨 웨이폼을 볼 텐데요. 볼륨을 보시면은 VTI랑 E가 있다고 했죠. 나오는 게 있고 들어오는 게 있다. 그럼 나오는 게 예를 들어서 10을 쏴줬는데 10이 아니고 5만 들어오고 있다. 10을 놓고 있는데 5만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절반이 어디론가 샌다는 거죠. 즉 VTI와 VTE의 차이는 리키지로 봐주시면 되는데요. 이 수치로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웨이브폼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들어오고 나오고 들어오고 나오고. 자, 그래서 제가 리키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은 들어온 게다잘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제가 리퀴즈 만들었더니, 들어간 게다 나오지 못하죠? 들어간 게 밑에까지 떨어지지 못하고 여기까지만 떨어지고, 네, 이만큼의 높이가 생겼는데, 그만큼이 리퀴즈라는 거고요. 이 웨이폼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VTI랑 VTE의 숫자도 변합니다. 약200 정도의 리퀴즈가 생긴다고 나와 있고요. 이런 식의 리퀴즈가 있으면, 이티튜브의 커프가 아마 이제 압력이 빠져서 그쪽으로 이제 리키지가 생긴다고 의심해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거기를 채워주시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들어간 게다 나오면서 VTI랑 VT 차가 없어지면서 리키지가 해소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많은 리키지의 대부분은 이티튜브 쪽이고요. 그게 아니면 서킷 어딘가가 빠지거나 샌다는 건데 그 부분을 잘 확인해 주시면 되고 가끔 그 크로스섹션 하시는 부분, 거기에도 이제 마개가 있습니다. 그분이 빠지게 되는 경우에 리키지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리키지가 생길 수 있는 곳은 다 확인을 해서 없애주시면 되겠습니다. 웨이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일단 이 정도까지 기본을 알고 일하신 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프레셔 컨트롤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현재 프레셔 컨트롤로 동작을 잘 하고 있는 게5 더하기 15에서 20이 잘 나오고 있다고 했고요. FiO2도 잘 나오고 있고, RR 18을 설정했고, 18로 나오기 때문에 환자의 셀프 트리거링도 없다고 설명드렸습니다. 페달 볼륨은 350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의 기도의 크기, 직경의 크기, 저항의 크기, 런 컴플라이언스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즉, 저희가 프레셔 컨트롤에서 피크 프레셔를 20으로 설정했으면은 테라 볼륨은 환자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잘 모니터링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A라는 환자가 350을 테라 볼륨이 잘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기도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 텐데요. 350 테라 볼륨 나오던 게 갑자기 줄게 되었죠. 왜냐하면 제가 환자의 시큘레이션 찬 것을 지금 시뮬레이션 하고 있는데요.
단일화 볼륨이 갑자기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피크 프레셔는 20으로 계속해서 잘 나가고 있죠. 피크 프레셔는 잘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프레셔 컨트롤은 잘 해주고 있는데 환자의 이유로 타이어 볼륨이 줄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기도가 좁아지거나 막혔는지 아니면 환자의 렁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컴플라이언스가 안 좋아졌는지 여러 가지 확인해 줘야 되는데 가장 먼저 할수 있는 게 석션이죠. 석션을 해주셔서 기도를 개방해 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점점점점 타이어 볼륨이 원상 회복이 될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기도가 좁아지거나 막혔을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도가 좁아지거나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석션도 하고요. 네블라이저 약물도 쓰고요. 스테로이드나 다른 약물도 쓰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제 렁이 실제로 안 좋아졌을 때 네, 기저질환 치료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도 찍으면서 렁 상황을 보게 되는 거고요. 어쨌든 프레셔 컨트롤에서는 타이다 볼륨이 계속해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타이다 볼륨을 잘 모니터링 해주셔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환자가 잘 나올 때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를 확인해서 이게 떨어지는 추세 있으면 적절하게 석션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프레셔 컨트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네, 알람 설정에 대해서 좀볼 텐데요. 알람 프로파일 눌러주시고요. 위에서부터 프레셔, 미니 볼륨, RR, 핍. 네 가지 알람을 설정하는데 기본값을 보시면 사운드 레벨이 60으로 되어 있을 텐데요. 제가 10으로 좀 낮춰놨고요. 미니 볼륨. 0.5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병원에 따라서 기본값이 조금씩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현재 환자가 6.3리터 정도를 마시고 있으면 적어도 절반 이상은 세팅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4리터로 세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타이다 볼륨이 이제 350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환자의 렁이 안 좋아지거나 시크릿이 샀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타이다 볼륨이 쭉 떨어지게 되겠죠. 타이다 볼륨이 줄어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미니 볼륨이 같이 줄어들게 됩니다. 타이다 볼륨에 RR을 곱해서 미니 볼륨이 나오기 때문에 또 이제 분당 미니 볼륨을 구하기 때문에 떨어진다고 바로 떨어지진 않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집니다. 4.6까지 떨어졌는데요. 이제 4.2좀더 기다려 보겠고요. 이렇게 4.0L 밑으로 떨어지면은 스프라이트 미니 볼륨이 로우. 미니 볼륨이 어쨌든 부족하다는 거죠. 이 알람이 뜰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람 끄는 버튼은 이 버튼으로 꺼주시면 되겠고요. 이 알람이 뜨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환자 situation이 모니터링 잘 되는 경우가 있고 모니터링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잘안 되는 경우에는 뭐 더블 체킹도 그러시잖아요. 그럴 때이 미니 볼륨 알람을 걸어주면은 그쪽이 잘 체킹 안 되더라도 여기서 체킹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알람이 뜨면은 이제 바로 조치를 해주셔야겠죠. 이 알람이 뜨기 전에 아니면 뜨고 나서 situation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알람을 확인하셨다면은 바로 기도가 좁아지거나 막힌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석션이죠. 석션을 하게 되면은 네, 타이다 볼륨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면서 미니 볼륨도 상승할 거고요. 세츄레이션 다시 상승을 하겠죠. 만약에 세츄레이션이 굉장히 줄어들었을 때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O2 브레스 버튼 눌러주시면은요. 1분 동안 100% 산소가 들어가고요. 2분 동안 알람이 꺼집니다. 그래서 혹시 세츄레이션 줄어들었으면은 이 기능 사용해 주시고요. 혹시 중간에라도 불필요하시면 O2 브레스를 한번더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아까 설명드렸던 볼륨 컨트롤로 돌아가 볼 텐데요. 한번 눌러주시고, 한번더 눌러주시면 볼륨 컨트롤로 돌아갈 수가 있겠고요. 이 값으로 억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타이다 볼륨이 그대로 350이 나오고 있죠? 보이시나요? 프레셔 컨트롤은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는데, 볼륨 컨트롤은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고요. 이런 거는 오늘은 설명 안 드리고, 다른 동영상에서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볼륨 컨트롤은 PC Above PB 아니라 타이다 볼륨을 직접 세팅하고요. 세팅한 값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피크 프레셔가 변합니다. 일단은 타이다 볼륨 350에서 400으로 바꿔볼 거고요. 피크 프레셔 변화를 잘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25가 나오고 있고요. 현재 피크 프레셔가 타이다 볼륨을 400으로 올렸더니 피크 프레셔가 28이 나옵니다. 타이다 볼륨을 450으로 올려볼게요. 피크 프레셔는 31이 나옵니다. 자, 왜 그러냐면 기도 저항이 똑같고 기도나 렁 컴플라이언스가 동일한 조건에서 더 많은 타이달 볼륨을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압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압력이 높아진다. 여기서 타이달 볼륨만 영향이 있는 건 아니고요. RR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현재 피크 프레셔가 30인데 RR이 18이에요. 만약에 RR을 20으로 바꿨다. 더 짧은 시간 동안에 타이달 볼륨을 줘야 되기 때문에 피크 프레셔가 또 상승을 합니다. 32죠. 만약에 RR이 15회로 줄어든다.
더긴 시간 동안 타이다 볼륨을 줄수 있기 때문에 피크별에서 높이도 낮아지고요. 네, 여기서도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볼륨 컨트롤이 동작을 하는데, 이제 타이다 볼륨 450이 잘 나오고 있죠. 근데 기도 저항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기도가 막혔다는 것을 상상을 해서 시뮬레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셨나요? 자, 여기 살짝 잡았는데 타이다 볼륨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피크 프레셔가 올라가죠. 원하는 타이다 볼륨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피크 프레셔를 높이는데 언제까지 높일 수 있느냐? 프레셔 어퍼 리밋까지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꽉 잡아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타이다 볼륨 450이 안 나오기 때문에 프레셔를 올렸는데 그 프레셔가 이 어퍼 리밋에 닿아서 PAW 하이라는 알람이 나옵니다. 에어웨이 프레셔 하이라고 설명드렸고요. 기도압이 높다라는 의미예요. 왜 기도압이 높냐? 목표 타이다 볼륨을 주기 위해서 피크 프레셔를 올렸더니 네, 어퍼 프레셔 리밋에 닿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기도가 좁아지거나 막혔거나 혹은 렁이 컴플라이언스가 정말 안 좋아졌다거나 여러 가지를 가정해서 원인을 찾았고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PAW 하이 알람이 뜨면서 네, 알람이 뜨자마자 이 프레셔랑 플로우를 빼주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여기서도 프레셔랑 플로우를 빼줬죠. 환자 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더 이상 프레셔가 높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프레셔랑 플로우를 빼주기 때문에 타이다 볼륨이 좀 줄어듭니다. 원하는 타이다 볼륨이 많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 석션을 해주게 된다면 기도가 넓어지면서 타이다 볼륨이 잘 들어갈 수 있게 되고요. 필요한 프레셔도 낮아지면서 해소가 됩니다. 따라서 PAW 하이라는 알람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런 원인을 찾아가지고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이런 정리를 한 자료가 링크를 통해서 자료실에 보면은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료 중에서 특히 알람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고 대처를 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볼륨 컨트롤에서는 타이다 볼륨을 지정해 주고 피크 프레셔 변하기 때문에 피크 프레셔 변화를 잘 봐주셔야 되겠고요. 피크 프레셔가 이 정도 정상 범위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35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올라가는 추세가 있다 하면은 시크레션 찬게 아닌가 하고 석션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네, 그래서 볼륨 컨트롤과 프레셔 컨트롤의 차이에 대해서 봤고요. 이제는 모드를 다시 바꿔서 PRVC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PRVC를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중간에 있는 파라미터 안 보고요. 왼쪽에 있는 것들만 살펴보면은 똑같습니다. 볼륨 컨트롤과 타이다 볼륨을 직접 세팅을 해주는데요. 억셉을 해보겠습니다. 타이다 볼륨을 직접 세팅을 해주기 때문에 이 타이다 볼륨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데, 기존의 볼륨 컨트롤과는 약간 다릅니다. 왜 다르냐? 이 PRVC의 풀텀이 Pressure Regulated Volume Control인데요. 볼륨 컨트롤의 일종이긴 한데, 프레셔를 레귤레이티드 하는, 프레셔가 조절되는 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동작 방식이 볼륨 컨트롤이라기보다는, 프레셔 컨트롤에 좀더 가까운데, 지금 오늘은 그런 것까지 이해를 안 하셔도 되겠고요. 좀더 쉽게 말씀드려서, 프레셔 컨트롤 플러스 볼륨 컨트롤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프레셔 컨트롤처럼 동작은 하는데, 원리는 볼륨 컨트롤이라 그래서 450을 입력하면은 450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안 나오게 되면은 피크 프레셔가 변하게 되겠죠. 아까처럼 시크레션이 찬 것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살짝 테스트 렁을 잡게 되면은 타이달 볼륨이 떨어지게 돼요. 잘안 들어가거든요. 이 압력에서는 아까 전에 나오던 타이달이. 그러면 타이달 볼륨이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피크 프레셔를 올립니다. 점점 올려요. 그럼 언제까지 올릴 수 있느냐? 마찬가지로 어퍼 프레셔 리밋까지 올릴 수 있는데 PIVC에서는 이 어퍼 프레셔 리밋 마이너스 5에서 35까지만 올라가도록 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40에 닿게 되면은 에어웨이 프레셔 하이라는 알람이 뜨면서 프레셔랑 플로우를 다 빼줘버리거든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는 40 마이너스 30, 5를 해서 이35 정도에서 프레셔를 이제 제한을 걸어주는 거죠. 그래서 35가 되면은 이런 알람이 뜨는데요. Regulation Pressure Limited라는 알람입니다. 프레셔 조절이 제한된다는 건데, 이 알람이 뜨게 되면은 PAW High, AOA Pressure High죠. 기도압이 높다는 것과 동일한 원리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시크릿을 찾거나 기도가 좁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더 많은 압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450을 내기 위해서 프레셔를 올렸는데 제한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타이다 볼륨을 더 이상 올릴 수 없었기 때문에 현재 알람이 뜨는 거고요. 시크릿을 제거하거나 원인을 해결해 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타이다 볼륨이 좀더잘 나오면서 이제 피크를 조금씩 낮춰줍니다. 볼륨 컨트롤보다는 조금 더 순차적으로 이런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요.
네, 이게 이제 PRVC인데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추가적인 거는 다음번 PRVC 동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환자의 자발호흡이 생겼다는 것을 가정해 볼 텐데요. 현재 PRVC 모드로 동작하고 있는데 RR이 15회를 입력했고 15회만 모니터링이 되고 있죠. 여기서 만약에 환자의 자발호흡이 생기면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T자가 뜨는 걸 보셨나요? T자가 뜨면서 플로우의 이제 색깔이 바뀌면서 플로우의 변화가 있어서 플로우 트리거링을 하고 있다고 보여줍니다. 용어가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자막으로 용어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고요. 네. 여기서도 RR 모니터링 되는 값이 바뀌고 있죠. 환자의 자발호흡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환자의 자발호흡이 많아지게 되면은 이제 컨트롤 모드가 아닌 서포트 모드를 써야 될 때가 오는 건데요. 서포트 모드를 쓰게 되면은 PRVC 눌러주시고 프레셔 서포트 앤 CPAP 눌러주시면요. 마찬가지로 이쪽 중앙에 있는 파라미터 다안볼 경우요. 가장 왼쪽에 있는 베이직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PS above PEEP, PEEP FiO2, PC above PEEP 대신에 PS above PEEP이고요. 다 아시는 것처럼 RR만 빼고 나머지 세 가지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RR이 없는 이유는 환자가 자발호흡이 있기 때문에 RR은 환자가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레셔 서포트로 바꾸면 환자가 자발호흡을 하는데요. 자발호흡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환자가 자발호흡을 할 때마다 서포트 브레이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그런데 환자가 숨을 쉬지 않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앰니아가 되죠. 무호흡이 되는데 알람 프로파일 눌러주시면 이런 게 생겼습니다. 앰니아 타임인데요. 20초 동안 환자가 숨을 쉬지 않으면은 백업이 걸려요. 왜냐면 환자가 이제 미니볼링 부족해서 어레스트가 나거나 사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백업을 걸어주는데요. 20초가 걸립니다. 조금 기다려 보겠고요. 이런 식으로 No patient effort라는 알람이 뜨면서 환자의 자발호흡이 없기 때문에 백업이라는 단어가 생겼죠. 백업을 걸어주고요. RR이 없었는데 RR이 생겼죠. 백업으로 동작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니 볼륨 알람이 뜨고 있는데 앰니아로 인해서 미니 볼륨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알람은 꺼주겠고요. 환자의 자발호흡이 살아나거나 아니면 백업에서 충분히 타이나 볼륨이 제공되면 알람은 사라지게 될 거예요. 어쨌든 여전히 환자가 노 페이션 에포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프레셔 서포트로 바꿨을 때 흔히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환자가 보통 세데이션이 많이 되어 있거나 이제 많이 잠을 자고 있었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이제 멘탈이 아직 선명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인공호흡기 치료에 대해서 또 자기가 숨을 제대로 쉬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숨을 쉬게끔 유도를 잘 해주시면 되겠고요. 환자를 깨워주시거나 네, 환자가 숨을 쉬도록 계속해서 교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환자가 숨을 쉬게 되면은 바로 T자가 뜨면서 플로우의 색깔이 변하면서 환자가 자발호흡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백업이라는 말이 없어졌죠. 여기 RR도 없어지고요. 그러면서 환자가 직접 숨을 쉬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프레셔 서포트고요. 이 상태에서 환자가 숨을 이제 잘 쉬면 좋은데 또 대부분 이렇게 잘 쉬지 못하고 아주 빠르게 숨을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굉장히 빠르게 숨을 쉬게 되면은 호흡기가 다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다음 호흡기가 들어와서 쇼트가 찰수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알람이 뜰 건데요. 굉장히 많이 뜨는 알람 중에 하나입니다. RR 하이예요. Respiratory Rate High. 호흡수가 많다라는 거죠. 보시면은 이쪽에 노란색이 표시가 되면서 이 30보다 높다라는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RR의 어퍼 리밋을 초과한 건데요. 호흡수가 굉장히 빠르죠. 이 상태에서 호흡수가 빨라지는 것에는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열이 난다던가, 통증이 있다거나, 뭔가, 불안하다던가, 아프다던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줘야 되는데요. 그걸 찾아도 해결이 안 되면 보통 ABJ를 하게 됩니다. ABJ를 하게 되면은 환자에게 O2가 부족한지 아니면 CO2가 너무 많지는 않은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만약에 ABJ를 해도 환자가 정상이라면은 뭔가 이제 불편하거나 아니면 인공호흡기가 뭔지 잘 모르실 수도 있고요. 인공호흡기에 싱크로니가 잘안 맞을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인공호흡기가 주는 대로 아니면 인공호흡기에 따라서 같이 호흡을 잘할수 있도록 계속해서 교육을 해주셔야 됩니다. 천천히 숨을 쉬는 것도 중요하고요. 심호흡을 잘할수 있는 것도 중요하고요. 너무 빠르게 호흡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교육을 해줘서 이 RR이 천천히 될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은데, 그래도 바로 되는 분이 많이 없고, 오랫동안 이 RR이 높은 상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RR이 높아도 정상이라면, 당연히 파트에 보고를 하고 나서,
이 RR의 어퍼리밋을 좀 높게 골을 잡으시면 좋은데요. RR의 골이 보통 3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40으로 잡았다. 그러면은 30 정도의 RR이 생겨도 알람이 뜨지 않겠죠. 그런 식으로 이 알람 프로파일에서 알람 리밋을 잘 조절해주면서 사용해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숨을 잘 쉬게 되면은 더 이상 알람도 뜨지 않고 RR이 20에서 뭐30 초반 내에서 유지하면서 환자 상태도 좋아지게 되면은 FIV도 줄이고요. 점점 이 PS above P라는 수치를 낮춰줄 겁니다. 이 수치를 낮춰주게 되면은요. 환자도 많은 호흡을 해야 돼요. 살짝만 호흡을 하게 되면은 400 정도 나오는 탈자 볼륨이 200 정도, 198 정도밖에 안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환자가 많이 숨을 쉬지 않으면 호흡이 어렵기 때문에 환자가 스스로 호흡을 연습하고 위닝을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단계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도 숨을 잘 쉬게 되면은 이 PS above PP라는 수치를 0으로 하게 됩니다. 0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CPAP이라는 모드로 바뀌는데요. 컨티뉴어스하게 핀만 주는 모드죠. 그래서 이 모드에서는 환자가 자발호흡을 하게 되는 모드입니다. 핀만 주면서 환자가 자발호흡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환자가 숨을 잘 쉬게 되면은 위닝을 고려하게 됩니다. 프레셔 컨트롤 다시 바꾸겠고요. 자, 그러면은 컨트롤 모드랑 서포트 모드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그 컨트롤 모드나 서포트 모드를 사용하지 못하고 중간 모드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선호에 따라서 또 중간에 다른 모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SIMV 모드고요. 여기 눌러주시고 한번더 눌러주시게 되면은 SIMV 모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플러스는 다 프레셔 서포트고요. 그 전에 거는 볼륨 컨트롤, 프레셔 컨트롤, PIVC. 알람이 뜨고 있는데 알람을 끄고요. 알람 범위를 좀 조절하겠습니다. 다시 모두 눌러주신 다음에 모두 눌러주시고요. SIMV는 총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볼륨 컨트롤 플러스 프레셔 서포트, 프레셔 컨트롤 플러스 프레셔 서포트, PIVC 플러스 프레셔 서포트 요세 가지입니다. 즉 컨트롤 모드는 세 가지가 다 있고요. 플러스는 항상 프레셔 서포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환자에게 강제 호흡을 주기도 하지만 자발 호흡을 주기도 해요. 즉 섞여 있다는 거죠. PIVC 플러스 프레셔 서포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운데 있는 거는 전혀 보지 않을 거고요. 타이달 볼륨을 세팅합니다. 기본적으로 강제호흡을 줄때 타이달 볼륨을 400으로 줄 건데요. SIMV 레이트는 RR과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제호흡을 줄 건데 환자가 어느 정도 자발호흡이 있는 경우에 SIMV를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자가 예를 들어서 RR이 한 10회 정도, 8회 정도가 있다. 그런데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SIMV를 쓸 거다. 그러면은 SIMV 레이트를 예를 들어서 6으로 한번 세팅해 보겠습니다. 6으로 하게 되면은 60초당 6번의 강제호흡을 주는 거죠. 10초당 한 번의 강제호흡을 줄 건데 그 강제호흡을 주는 게 바로 이 브레스 사이클 타임입니다. 10초 동안 한 번의 강제호흡이 4초 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머지 6초는 비는 거죠. 그빈 시간에 환자의 자발호흡이 있으면은 자발호흡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외에는 가운데 보지 않고요. PEEP이랑 FIV2 다 아는 거고 환자가 자발호흡할 때 PS above PP를 몇을 줄 거냐? 일단 10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게 되면요. 환자가 자발호흡이 없었기 때문에 강제호흡이 한번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자발호흡을 하게 되면은 서포트 브레이스를 주고요. 환자가 또 자발호흡이 없습니다. 강제호흡이 들어가는데 이게 10초가 걸린다는 거예요. 들어갔죠? 그다음 환자가 자발호흡을 하고요. 환자가 자발호흡이 없으면은 강제호흡을 주는데 자발호흡이 없다는 것은 여기 색깔이 안 칠해져 있고 T자가 안 떴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환자가 자발호흡을 하다가 지금은 강제호흡이 들어갈 때 환자의 자발호흡이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환자의 자발호흡이 없으면 어쨌든 60초 동안에 SIMV 레이트 6번만큼의 강제호흡을 주는데요. 환자의 자발호흡이 있으면 그 환자가 자발호흡 할때 강제호흡을 동시에 줘서 싱크로니를 좀 맞춰줍니다. 동기화 시켜준다는 거고요. 보여드릴게요. 자발호흡. 이제 강제호흡 들어가는데 환자 자발호흡 있을 때 맞춰주고요. 자발호흡. 강제호흡. 강제호흡 할때또 이렇게 싱크로니 맞춰주고요. 또 자발호흡. 어떤 건지 아시겠죠? 환자가 자발호흡을 기본적으로 하지만 가끔씩 이제 RR이 부족하거나 그 환자의 자발호흡만으로는 이런
리눅 볼륨에 잘안 맞춰지고 세츄레이션이 좀 간당간당할 때 SIMV를 쓰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경우에 SIMV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또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모드에 대해서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 외의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알람을 끄는 버튼 2분 동안 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람 프로파일 아까 다 설명드렸고요. 사운드 레벨 10%로 되어 있는데 기본값 60%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니 볼륨 중요합니다. 미니 볼륨 꼭잘 설정해 주셔가지고 환자 상태가 안 좋아질 때 확인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기능 키가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오투브레스 아까 설명드렸죠? 환자의 세츄레이션 떨어졌을 때 눌러주시면은 1분 동안 산소도가 들어가고 2분 동안 알람이 꺼진다는 거 설명드렸고요. 다시 취소도 하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퀵 억세스라는 게 있습니다. 퀵 억세스 눌러주시고요. 석션 서포트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프리 옥시즈네이션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건 보통 오픈 석션 하실 때 씁니다. 배양할 때 쓴다는 얘기인데요. 배양할 때그 ET 튜브에서 인공호흡기를 분리한 다음에 그쪽을 석션하시잖아요. 문제는 그 가운데 환자 세츄레이션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과하게 산소화를 한번 해줍니다. 산소화를 2분 동안 해주는데요. 2분 동안 보통 멸균 복장을 하고 멸균 준비를 하죠. 준비가 되게 되면은 환절부터 인공호흡기를 떼게 되고요. 떼게 되면은 인공호흡기 자동으로 멈춥니다. 인공호흡기 자동으로 멈추면서 알람이 1분 동안 꺼집니다. 알람이 뜨지 않고 있죠. 이때 재빠르게 석션을 해주신 다음에 다시 환자와 인공호흡기 연결을 해주시면요. 바로 인공호흡기 자동으로 동작하면서 1분 동안 한번더 옥시즈네이션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환자의 세츄레이션이 좀 떨어졌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캔슬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오픈 석션 사용해 주시면 좋은데, 만약에 이 오픈 석션 하실 때 석션 서포트를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넌 빼고 보겠습니다. 뜨게 되면은 지금은 알람이 안 뜨는데, 네, 알람이 뜨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쪽에서 네, 플로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혹시 서킷 내부에 환자의 이물질이나 시끌련 같은 게 있으면 바깥으로 튀어서 이제 오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오픈 서션 하실 때는 퀵 억세스에 석션 서포트를 사용해 주시면 좋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왼쪽 아래에 이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은 스타트 또는 스탑 벤틀레이션입니다. 눌러주시고요. 스탠바이 원하냐 해주셨을 때 예스 눌러주시면은 스탠바이 화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알려드렸던 이 버튼 기능 키는 굉장히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유용한 기능이 많은데 그 기능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